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오늘부터 4년 동안 서울시 교육감직을 맡게 된 조의연입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 치러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주목을 했고 또 교육의 혁신을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낡은 교육은 이른바 선진국을 무조건 따라잡기 위한 추격교육, 따라잡기 교육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라선 한국은 이제 따라잡기 교육, 추격교육을 벗어나서 스스로 길을 개척해가는 창의교육, 그리고 혁신 미래교육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서울교육을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으로 바꿔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혁신 미래 교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혁신 미래 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시민이 함께 주체로 나서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학생 중심주의, 교사 우선주의, 그리고 학부모 참여주의를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의 주인은 국가도 행정기관도 아닌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둘째, 혁신 미래교육은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드는 창의교육입니다. 혁신 미래교육의 교실에서는 정답보다 질문을 더 중시할 것입니다. 평범한 질문보다 엉뚱한 질문에 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침묵에 잠긴 학교를 떠들썩하고 신바람 나는 학교로 바꿔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창의교육으로서의 혁신 미래교육이 될 것입니다. 셋째, 혁신 미래교육은 자율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혁신 미래교육은 아이들을 어른의 입장에서 재단해서 길러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 자주적 판단을 일깨워주는 자율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넷째, 혁신 미래교육은 우정이 있는 학교의 창의 감성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혁신 미래교육은 아이들의 무한한 지적, 감성적 가능성을 일깨우는 창의 감성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감성은 문화예술인에게만 필요한 자질이 아니라 21세기 지성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 감성 교육을 통해 우리는 우정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공감 능력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섯째,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어 마을 결합형 학교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와 손잡고 서울을 세계적인 교육특별시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마을과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 가는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마을결합형 학교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여섯째, 이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교육이 기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제가 그것이 바로 저의 모토입니다. 우리 사회 교육은 점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평등을 제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육이 불평등을 상쇄하는 균형추의 역할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곱째, 세계화 시대의 열린 시민을 길러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배려와 존중의 품성을 지닌 인간으로, 그리고 약자 편에 서서 사회를 바라볼 줄 아는 정의로운 인간으로, 세계화 시대의 열린 시민으로 키워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의 세계화 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덟째, 마지막입니다. 교육행정과 학교행정에서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겠습니다. 교육청을 여러분 집 옆으로, 교육감실을 여러분의 옆방으로 옮기는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이 허물없이 도시락을 나눠먹는 풍경, 교사와 학부모가 친구처럼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갖고 가는 장면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여러분, 서울교육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혁신 미래교육은 교육청이나 교육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질문이 살아있는 신바람 교실, 우정이 있는 어깨동무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몸으로 섬기고 실천하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여러분이 서울교육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